소등! 정신 켜줘. 예. 이곳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세월호는 바닷속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미수습자들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단원고 조은아 학생, 허다윤 학생,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이영숙님, 권재근님, 권혁규님이 세월호 뱃속에서 지난 3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성을 지르면서 촛불을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구호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됐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진실을 묻혀 말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진실은 진실하지 않는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항상 지켜주십시오.